아, 편타 한숨 잘 난다. 촬영하셔야 아, 촬영해야 돼? 와, 너무 편한데 촬영하기 싫어. 원인 쳐야 돼, 시트. 와, 요트 같은 분위기. 본 차량 어때요? 오늘 촬영 끝나고 아트원 용인 전시장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퀴즈도 있어요? 가시죠. 와우, 신피님 오늘 세대 출고하는 건가 보죠? 네. 이 차는 지사차? 네, 맞아요. 어디 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지사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가을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썼는데 정말 바람이 선선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한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또 뭐 지사 차량 제외 아트원 본점에서 두 대 차량 출고되는데 한 대는 용인 전시장으로 갈 차량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본 차량은 손님 차량이죠. 자,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뭐 순근보다 소중한 것이 지금이라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필요할 때 차량을 구입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불황이죠. 사실 호황은 아닙니다. 불황에는 나름 가성비 있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 1번지 카니발 넘버원이죠.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퀴즈도 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목쿠션 다섯 분한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외장 쪽 늘 설명했죠. 하이루프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곡선, 날렵한 이미지 그리고 재질이 GFRP고 안쪽에는 이솔랏, 러시아 유명한 이솔랏 단열재가 팍팍 도포가 되어 있어서 냄새 차단은 물론 뭐 방음 효과까지도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 노블레스 비반사로 했네요. 맞죠? 그리고 사이드스텝 전후 바디킷 본 차량은 듀얼 머프더로 했어요. 그러니까 외장 쪽은 완전 예쁘게 풀로 꾸민 차량인데 내장 쪽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차량은 GV368 그리고 369번에 올릴 건데요. 9인승 차량이죠. 네, 열어보겠습니다. 1열 쪽 한번 오픈했습니다. 오, 다시 비닐은 빼고 비닐은 뺍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자 본 차량 와우 코튼 베이지네요. 맞죠? 네네. 예,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타빙구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 코튼 베이지를 선택을 했고 아트원에서는 역시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오, 1열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네요. 맞죠? 코튼 베이지와 동일한 순정 컬러로 되어 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왜 하느냐? 심피님 설명하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이동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딱 장착되어 있고요. 현재 무시동 상태죠. 네. 그리고 바닥 쪽에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라인 매트 나 이름 몰라 이거 뭐지? 톰 블랙 어쨌든 라인 매트도 취향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는 9인승 차량의 1열 모습 코튼 베이지 보고 있습니다. 7인승도 똑같아요. 코튼 베이지는. 하지만 다음 차량은 또 전혀 틀린 분위기니까요. 자, 2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트원의 자랑이죠.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죠. 요트 바닥은 취향, 존중, 역시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2열에는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안 돼 있네요. 네, 안 역시 하죠. 취향, 존중입니다. 아트원에서는 1열만 디럭스 리무진 시트라고, 예를 들면 2열에 뭐 유아 시트를 한다든가 하면 리무진 시트 할 필요가 없죠. 돈 아껴야죠. 요즘 같은 불황에. 맞죠? 자, 제가 이렇게 신발 벗고 올라가서 또 역시 신체 조건 늘 설명하지만 173cm 성인이 이렇게 앉았을 때 넉넉한 공간이 보이는 9인승의 2열 시트 포지션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전동으로 넘어가죠. 자 2열 쪽에서 착좌를 해봤습니다. 앞에 아트 포켓도 너무너무 실용적이고요. 그리고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구조 허니콘 블라인드 블랙 하드 그 원단은 무슨 색일까요? 그레이. 잘 어울리죠 나름. 물론 원단 색상도 취향에 맞게끔 고르실 수가 있는데 아트원에 직접 생산을 지금 B2B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카니발 관련 업종 신차 패키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줄임식 커튼은 개방을 해도 이 정도로 가리죠 이쪽에. 맞아요. 네, 좋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햇볕 가을 햇볕 열기 한기 차단 효과가 있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는 아톤 허니콘 블라인드 짱. 자 그리고
3열 V인승에 독립시트 3열 쪽도 제가 또 앉아보겠습니다. 자주 앉아봐요 제가. 저는 매일 이렇게 앉아보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는 7인승 차량이 있는데 한 번쯤 7인승 차량과 9인승 차량 비교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인승 차량은 6대4 싱싱 분할인 반면에 9인승 차량은 이렇게 둘둘둘 그리고 싱싱 시트가 있는 9인승 구조의 독립시트 3열 제가 앉아있고요. 이렇게 등판이 쭉 완전히 제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원위치 갈 수 있고 목 쿠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심폐인님 네. 이렇게 6명이 각각 독립시트에 앉아서 장거리 이동 시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 자주 설명했죠. 독립시트 만세입니다. 9인승은 그리고 9인승의 혜택 많죠. 심폐인님 네. 뭐 부가세 공제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 그리고 누구나 운전 그리고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되는 즉 일지 안 써도 돼요. 네, 9인승부터는 네.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많이 회사 업무용 차량 또는 패밀리카로 선호를 하고 있는 9인승입니다. 상부 쪽 베이지 컬러인데요. 센터 등이 그죠? 네, 오랜만에 센터 쪽은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한 번쯤 후석 뒤쪽 차량과 비교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7개의 금형이죠. 딱딱딱딱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이루프 제작 시 잡소리 운행 시에 잡소리 안 나야 됩니다. 아트원 뭐 500대 이상 나갔지만 잡소리 나서 들어온 경우 없진 않아요. 있어요 가끔. 예, 신이 아니니까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잡소리 안 나게끔 딱딱 맞춰져 있다는 거. 그리고 센터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도 뭐 화려해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예뻐요. 색상의 변화 한번 줄까요? 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대고 리모컨을 눌러주면은 색상의 변화가 시동을 안 틀었기 때문에 안 되네요. 아 맞다. 실수. 무시동 상태에서는 또 이렇게 되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4개의 펠리스에도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쫙쫙 떨어지는데 일반 송풍구가 아닌 확산형이에요. 쉽게 하면은 확산을 할 수도 있고 직풍을 맞을 수도 있는 아트원의 에어덕트 구조는 정말 신의 한 수죠. 여름철에는 끝장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리무진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높은 개방감도 있지만 바로 이 모니터죠. 요즘에 뭐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에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없으면 꽝. 자,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누르면은 최장 3시간까지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기본으로 내재가 되어 있죠. 30A가. 그리고 이 자체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등도 있는 아툰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하이루프 구성 요소가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하고 전혀 틀려요. 예, 여러 뭐 특장 업체도 있지만 선택은 자유. 자, 이렇게 9인승 차량 1열, 2열 그리고 상부 쪽 살펴봤고요. 후석 쪽도 살짝 비추면서 9인승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쪽에 다시 찍습니다. 왜냐? 하늘에 비행기가 팡팡 지나가 소리가 혹시나 섞였을까봐 고객 만족을 위해서 다시 다시 해야 돼요. 심피했네. 예, 상부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이만큼이 가리죠. 네. 네, 옳지 않아요. 그리고 캠핑등 내재되어 있어서 실내등만 딱 연동이 됩니다. 실내등 켜주면은 이렇게 들어오고 야간에 짐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뒤쪽에서도 상부 쪽 한번 살짝 비춰주시죠. 아트원에 늘 자랑합니다만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21.5인치 스마트 TV랑 비교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1열에 2명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2열은 리무진 시트가 안 되어 있는 그리고 3열도 역시 리무진 시트가 안 되어 있는 독립 시트 바닥에는 그레이 컬러의 요트 바닥 4열 상부에는 3D 매트가 딱 깔려 있는데 3D 매트를 살짝 걷어내면 뭐죠?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2223 9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출고됩니다. 전체 튜닝 차값 포함해서 6,500 부가세 포함 맞죠? 네. 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6명 타면 버스 전용도로 팍팍 다닐 수가 있고 운행일지 안 써도 되고 누구나 운전 보험도 가입이 가능한 9인승이 7인승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요즘에는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90%가 가솔린으로 출고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9인승 쪽에 살펴봤습니다. 과연 나는 9인승을 선택할지 혹은 7인승을 선택할지는 후속의 7인승 영상도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량으로 가시죠. 심피님, 지사 차량 언제 가져간대요?
확인해볼게요. 아, 오케이. 자, 다음으로는 9인승에 이어 7인승 본 차량은 아트원 용인 전시장으로 오늘 올라갑니다. 내일부터는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전체적으로 외장도 그렇고 내장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으로 비추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낫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차량 역시 스노우 화이트 폴 칼라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반사네요. 앞차는 비반사죠. 그리고 전후 바디키 사이드 스텝 뭐 외장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앞차는 듀얼 머플러도 한번 살짝 비춰주시죠. 듀얼 머플러도 했는데 본 차량은 듀얼 머플러 안 돼 있는 용인 전시장으로 가는 차량 실내 쪽 짠 열어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야 될 텐데. 자, 어떠신가요? 와우, 앞 차량 동일한 코튼 베이지만 전혀 분위기가 틀리죠, 심피디님? 네. 뭐가 제일 갖고 싶어요? 핸들이요. 핸들. 역시 리얼 카본 핸들. 와, 쫙쫙 붙네. 그냥 손에 땀이 차는 거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열선은 이 부분만 들어옵니다. 네. 예, 그리고 D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경쾌한 드라이빙. 비싸요. 무려 80만 원씩이나 하는데 과연 핸들 바꾸실 분들은 직접 용인 전시장에 가서 만져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당연하고요. 자, 본 차량은 이렇게 서울 분들이 좋아요. 강남 분들이 뭐를? 요트 같은 분위기. 맞아요. 네, 이렇게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크림 베이지로 했습니다. 일렬쪽. 그리고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베이스고요. 상부에는 라인 매트 뭐죠? 톰그레이요. 아, 톰그레이. 그리고 그 상부에는 비싼 신발 딱. 아, 비싼 신발은 뭐 얘기할 거 없고요. 어쨌든 일렬 쪽에 이렇게 요트 같은 분위기 한 번쯤 보여드립니다. 자, 일렬 쪽 9인승 순정 그 코튼 베이지 컬러의 디렉스 리무진 시트하고 뭐가 틀리죠? 풀 트리밍이 되어 있죠, 맞죠? 네. 중요한 건 2열이죠. 자, 2열 역시 딱 문을 여는 순간 대부분 일반 차량에는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요트 바닥입니다. 요트 바닥이 딱 문을 그리고 스윙 도어가 아닌 슬라이딩 도어가 카니발의 매력이죠. 여는 순간 딱 보이는 것이 요트 바닥. 요트 바닥은 이렇게 그레이 컬러 그리고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인데 어떤 색상을 선택해도 너무너무 멋져요. 그리고 요트 바닥은 항상 예의상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됩니다. 사이드스텝 밟고 신발을 벗고 딱 올라와서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맞죠? 네, 9인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시트는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좌우 전후 이동 레버가 있다는 것이 9인승하고 틀리죠. 하지만 7인승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뭐죠? 릴렉션 시트. 맞아요. 맞죠? 릴렉션 시트를 한 번쯤 안 앉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체 조건 173 성인이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차 모드입니다. 승차 모드고 안으로 들어와서 뒤로 빠졌기 때문에 공간이 넉넉하죠. 자, 이 상태에서 쫙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등판과 방석이 릴렉스. 아트원의 전동 침대 시트 릴렉스 버전 나왔어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언더 서포트를 작동하면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옴과 동시에 또 앞쪽으로 연장을 시켜줄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체 안전벨트 매줘야 됩니다. 딱 장거리 간다 하면은 정말 편타 정말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목쿠션이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심피디님. 자, 어쨌든 7인승 리무진을, 즉, 사업자가 없고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없고, 뭐 7명이 탈 수도 있고, 또는 평소에 4명이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모드가 바로 7인승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9인승에 둘둘둘 독립 시트하고 다른 점, 2열에 릴렉션 시트가 있다는 점, 그리고 원 버튼, 하나의 버튼으로 다시 승차 모드로 원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피디님 진짜 빼놓은 거 하나 있어요, 앞쪽에서. 아, 네온 커플더요. 뭐 뒤쪽에 설명하면 되죠. 네, 뒤쪽에도 있습니다. 네온 커플더가 있는데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겨울이 오면 이제 이렇게 아이스 말고 핫한 것도 목막혀 한 잔 먹고. 자, 냉에다 딱 놓겠습니다. 냉온 커블더가 요즘에는 하이리무진에 기본으로 장착이 돼요. 그전에는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 글로벤에서 또는 아트원에서 B2B로 공급을 합니다. 커튼과 함께. 자, 카니발 튜닝 업체 주목하세요. 네온 커블더 요즘에 인기 있으니 이렇게 부품으로 공급하니까 공급받아서 장착해주시면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맞죠, 심피디님? 네. 자, 그리고 커튼 하대 블랙, 그리고 원단 그레이. 앞차하고 똑같네요. 그렇네요. 네, 코튼 베이지 컬러 그리고 풀 트리밍 되어 있죠. 네. 정실장에 한 땀 한 땀 손이 지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아직까지 풀 트림 AS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아트원에서는 뭐 많이 팔려고 안 합니다. 하나 판매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완벽 차단 효과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네. 상부 쪽도 역시 이렇게 풀트리밍, 크림 베이지로 계속 따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는 부드러운 샤무드. 그리고 센터 쪽에 등이 앞쪽은 베이지 컬러인데 블랙 컬러로 했죠. 베이지, 블랙 컬러 선택, 취향 존중한다고 자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보시는 것처럼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들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예뻐도 잡소리 나면 꽝이죠. 아톤 글로벤 하이리모지는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없다는 거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 착착 떨어지는 펠리세드 송풍구 그 덕투 구조가 아톤 글로벤 하이리모진의 여름철에는 꼭 필요한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29인치 역시 모니터인데 이렇게 실행이 안 됐어요. 맞죠? 뭐 유튜브 하나 실행해볼까요? 네, 이렇게 와이파이 쪽에 아니야 잠깐만 유튜브 하나 실행해보겠습니다. 즉 개인용 핫스팟 또는 와이파이가 있으면은 바로 연결이 돼서 유튜브가 실행되는데 유튜브에 이 검색란에 검색 딱 하면은 정말이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많이 뭐 검색을 했죠? 아니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뭐 사랑 그놈 노래방 치면은 뭐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냥 와 정말이지 요즘은 그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에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모니터가 없다고 하면은 꽝이죠. 하이루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개방감 역시 모니터 때문에 사는 거고요. 앞차에 설명드렸다시피 아톤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어도 이 차에 인산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심편이님. 네. 예, 이렇게 7인승 차량에 1열, 2열 상부 쪽 살펴갖고 하나 또 앉아볼 때가 있어요. 들어와야 되나 심편이님 또? 어렵지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3열 쪽도 제가 앉아봐야죠. 3열 쪽도 얼마큼 편한가. 자,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2열에 승차 모드로 되어 있을 때 3열에 이 정도로 남고 있습니다. 공간이. 즉 본 차량은 성인이 7명이 탈 수 있는 모드. 현재는 2열 조수석 쪽이 뒤로 완전히 밀려 있기 때문에 3열에는 승차를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승차 모드 운전석처럼 승차 모드를 해주면 3열 싱킹 6대4 분할 시트에 이렇게 성인의 1명 또는 뭐 등체 작은 사람은 이렇게 2명까지도 앉을 수가 있는 모드를 보여드립니다. 자, 9인승의 둘둘둘 독립 시트보다는 약간 좀 불편해요, 심피디님. 네, 사람들은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독립을. 어쨌든 9인승과 7인승, 오늘 뭐 끝까지 영상 보시고 앞차와 뒷차 다른 점 5가지 이상 문자로 제 핸드폰 제가 올려드립니다만은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선착순 5분께 목쿠션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후속에서도 뭔가 보여줄 게 있어요, 심피디님. 네. 후속 쪽으로 가시죠. 자, 아트원 용인 전시장으로 올라갈 차량, 7인승 차량이고요. 후속 쪽에서도 비춥니다. 자, 후속 쪽에 상부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동일합니다. 블랙 하대, 회색, 그레이 원단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캠핑 등 딱 가운데 놓으면은 들어오고요.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브리드 주름식 커튼과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 와, 예쁘다. 원목 옷걸이, 호소나무 옷걸이가 아트원 로고가 딱 새겨져 있네요. 예,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다시 비춰주시죠. 정말 끝장납니다. 29인치 노래방.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뭘 검색해도 특히 노래방 같은 검색을 해도 쫙쫙쫙 나오고 MR도 나온다는 사실. 뭐 넷플릭스 볼 수도 있고요. 맞죠? 네.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릴렉션 시트 2명, 그리고 3열에는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지금 6 부분이 올라가 있고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4 부분은 이렇게 싱킹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싱킹을 한번 같이 시켜보죠. 이렇게 시키면은 간단하게 접어서 싱킹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9인승보다는 훨씬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이 발생을 하죠. 자, 평소 4명이 골프장을 간다 그러면 2열 쫙 안으로 모아 뒤로 쭉 빼고 릴렉션 쫙 한 다음에 그죠? 맞아요. 그리고 뒤에는 골프백 뭐 4개 이상 실을 수가 있습니다. 보스토뱅까지 그렇게 하고 모니터를 쫙 보면서 뭐 졸리면 노래 한 곡씩 쫙 하라면 되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가 없고 그냥 개인식으로 패밀리카로 사용하신다 하면은 7인승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소비세가 있기 때문에 9인승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차체는 동일해요. 시트 베일이 틀릴 뿐이죠. 맞죠?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뭐 이렇게 화려하게 풀 트리밍을 할 수도 있고 순정 상태로도 출고되는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9천 뭐 1억 이렇게 하는 거 아트원에서 결코 원하지 않고요. 사용자 용도에 딱딱딱 맞도록 꼭 필요한 것만 튜닝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요즘에 사실 불황이죠. 불황에 빛나는 카니발 9인승과 7인승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선택은 자유이고요. 자,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차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솔린 기준으로 신동 공장에 있죠. 입고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빨리빨리 계약 주시면은 뭐 한 달 이내면 쫙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바칠 것을 약속 드리고요. 이렇게 가을 날씨 뭐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아톤24 채널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차와 뒤차 다른 점 다섯 가지 본대로 문자를 주시면 선착순 다섯 분한테 옷 쿠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